부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경찰을 따돌리고 도심 차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차량의 절도 용의자였는데 경찰에 붙잡힐까 봐 도주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부산 도심 한복판. 순찰차가 1톤 화물트럭의 뒤를 쫓습니다. 트럭은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가 하면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10km나 이어지던 추격전 끝에 순찰차가 트럭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내리라는 지시에도 운전자 48살 A씨는 차 안에서 요지부동으로 버팁니다. 결국 경찰은 차량 유리를 깨고 양쪽으로 차량을 포위해 A씨를 붙잡습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1시간가량 벌어진 추격전은 이곳에서 끝이 났는데 붙잡힌 A씨는 알고 보니 며칠 전 차량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지인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차량을 찾으러 가는 길에 탄 택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나기 시작했고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그 며칠 전에 발생한 차량 절도 용의자임을 인지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바그 사람이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해서 용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